2022학번 신입생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문태섭이라고 합니다. 서울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남들보다도 더 힘든 고교 생활이었을 텐데 너무 잘 이겨내셨습니다. 저는 인공지능, 기계학습 및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수학이나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기계를 좀 더 똑똑하게 하는 알고리즘들을 만들 수 있을지, 그리고 그렇게 만든 기술들을 어떻게 신뢰성 있게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. 2008년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서울대학교에 부임한 것은 바로 작년 2021년입니다.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의반 타의반으로 6번의 이직을 하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 분야도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또 기업과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제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넘치도록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. 무언가를 잘 해낸 성공의 경험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생각처럼 잘 안 되었던 실패의 경험들을 하나도 낭비되는 것 없이 오히려 나중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되도록 다 건져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무릎을 치면서 감사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. 저는 미국 유학 도중 30살이 넘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. 그 전까지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았더라도 속으로는 제가 잘난 줄 알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기쁨을 동력 삼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보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운 좋게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. 그러고 나니 제가 대학 시절, 아니 그 이전부터 이 복음을 알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? 괜히 시간 낭비 안 하고 더 잘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.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, 정말 여러분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가슴이 따뜻하면서도 서울대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 큰 비전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. 저도 부족하지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